그래서 이런 밸런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짧은 반바지, 좀 살짝 핏한 느낌, 좀 벌키한 느낌, 스니커즈 단한 느낌. 아 이런 게 악셀 아리가토에서도 나왔네 얘들아. 악셀 아리가토에도 나왔네. 나 오트린 줄 알았거든. 악셀 아리가토에서도 이런 테니스화가 나왔네요. 유행이라니까 유행. 이런 테니스화가 오트리가 괜히 오트리가 아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돌아온 코디 읽어주는 남자 짱구 대디입니다. 콘텐츠 쉬어가는 동안은 다들 잘 지내셨죠? 이제 출근할 때 날씨는 또 쌀쌀한데 점심시간이나 밖에 나가보면 날씨가 또 덥더라고. 이제 일교차가 이렇게 심한 걸 보니까 드디어 이제 가을이 왔구나, 이제 완벽한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 다들 추석 집 고향 내려가서 영상 보시고 계실 텐데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, 건강하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엥 그러시면 좋겠죠. 아무튼 돌아온 코디 읽어주는 남자 짱구대디입니다. 일단은 좀 이런 간절기,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의류들 위주로 갈 거고, 처음엔 좀 이렇게 입문하기 쉬운 무난하고 데일리한 코디에서 좀 개성이 있거나 좀 힙한 트렌디한 코디 이런 순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가을 하면 떠오르는 아우터가 없나요 여러분? 저는 블레이저가 떠오릅니다. 그래서 일단 블레이저를 활용한 기본 코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분 같은 경우는 착실하게 다 지켰어. 기본 블레이저 착용하시고 안에 흰티 깔끔한 거 매칭하시고 웨스턴 무드라고 해서 진짜 옷을 웨스턴 의류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벨트라던가 뭐 팬츠를 좀 워싱이 들어간 스트레이트 진 예쁜 걸 입는다던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너무 과하게 입지 않더라도 충분히 웨스턴 무드를 잘 무난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으로 딱 깔끔하게 잘 입은 것 같아.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뭐 MA1 봄버, 트렌치코트, 맥코트, 가죽자켓 전부 다 잘 어울리는 기본 셋업 코디니까 이걸 기본 베이스로 다양한 아우터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분도 핏을 상당히 잘 빼신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날씬하거나 체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핏 빼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나 그것도 생각해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도 기본 깔끔한 블레이저 코디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코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전분 같은 경우는 흰 티에 청바지 매칭하면서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하셨다면, 이분 같은 경우는 상의를 좀 이런 블랙 톤으로 가지고 하의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있게 브라운 톤으로 이렇게 매칭을 한 느낌, 대신에 좀 쨍한 브라운이라던가 튀는 브라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잘 맞죠? 여기에 양말을 긴 걸 신어서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보다는 깔끔하게 페이크 삭스 신으시면서 지금 간절기 느낌에 잘 맞게 이런 셋업 코디를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런 블레이저 코디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, 이런 식으로 발목이 드러나는 더비라던가 로퍼의 경우는 뭐 스타일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, 이분처럼 좀 뭐 울 소재 느낌이 나는 셋업의 경우에 발목까지 뭔가 양말로 돼 있으면 좀 너무 더워 보일 수 있어서 이분처럼 좀 페이크 삭스로 매치를 해주시는 게 지금 시즌감이 잘 맞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도 블레이저 코디인데, 이너로 그냥 흰티 검정티 이렇게 입어주는 거는 기본 빵이고 무난하긴 하지만 그만큼 좀 흔하기도 하고 잘 입었다, 와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가 좀 쉽지 않거든. 사람이 멋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느낌이 잘 나기가 힘들어서 이분처럼 이너로 스트라이프 이너를 매치해도 좋고, 조금 더 뭔가 스타일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카라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스타일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, 아무래도 카라티가 좀 그냥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? 딱 그냥 뭐 선생님들이 입는 뭐 학주쌤, 도덕쌤, 사회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이가 연령대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영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넥 디자인이 라운드로 나오는 게 좋긴 하겠죠? 하지만 스타일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카라티를 활용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입니다. 확실히 좀 뭔가 기본 무난한 라운드 티 입었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죠? 가을 체크 블레이저라던가 체크 아우터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셨을 텐데, 라운드 의류들로만 코디하시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잘 빠진 카라티랑 매치해주시는 것도 스타일을 살려주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좀 더워 보이긴 하지만 FW 때 시도해볼 수 있는 충분히 예쁜 코디라고 생각이 되고,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가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볼캡 같은 거 컬러감 있는 거 써주면 연령대가 확 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신발은 좀 이런 운동화, 스니커즈류로 좀 깔끔하게 매칭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
자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블레이저를 매치하는 좀 깔끔한 코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상의는 좀 베이지 블레이저 그리고 브라운 톤 이너로 톤온톤 코디를 하면서 하의까지 가도 되긴 하지만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핏에 화이트 팬츠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블랙 블레이저라던가 기본 거민 코디라던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색감에 신경을 쓴 것 같고 시즌감에도 잘 맞는 그런 컬러 코디이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셋업하면 보통 블레이저 울 셋업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나일론 셋업이나 아니면은 면 셋업이 또 다른 맛이 있거든. 캐주얼한 스타일이 딱 확 살아주면서 면 소재가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본 정장 있으신 분들은 나일론 셋업이라던가 면 셋업 하나씩 있어도 좀 한남동에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캐주얼한 셋업을 운동화로 좀 깔끔하게 올드해 보이지 않고 캐주얼하면서 영해 보이게 스타일링하는 그런 코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안경, 헤어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소재로 다르게 가져도 확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이 했던 코디죠. 솔직히 여름에 니트 반팔 더워요. 시즌을 따지자면 가을에 입기, 딱 지금 날씨에 입기 오히려 더 좋은 코디라고 생각을 하고, 사람들이 더워도 참고 예쁘게 입으려고 그렇게 스타일링을 했던 거지 굳이 시즌을 따진다면 전 지금 입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컬러가 따로 있거나 잘 어울리는 컬러가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컬러가 있는 경우에 이번에 니트 반팔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. 그래서 그런 니트 반팔류 컬러 잘 맞는 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워싱 있는 블랙진이랑 매칭을 하면은 굉장히 또 느낌이 잘 살고 좋거든. 이게 그냥 초록색 반팔티 입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입기에 또 좋은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는 작년에 내가 또 스타일링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긴 팔들을 입으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요즘에는 의류들이 오버사이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원단이 두껍고 짱짱한 게 좀 많이 나오잖아.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긴 팔 같은 거 롱슬리브 니트 팔통 큰 거 이런 거 입고서 아우터 걸치면은 핏이 되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니트 반팔 입고 겨울 아우터 입으면 괜찮더라고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좀 뭔가 이런 가을 겨울 시즌에 니트 반팔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씩 구비해 두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니트 반팔, 아까는 좀 깔끔한 니트 카라티였다면 요번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아래 끝까지 나오면서 가디건으로 입어도 되고 레이어드 하셔서 풀어서 입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채워서 입어도 예쁜 이런 느낌의 니트 반팔 코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좀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. 뭐 이렇게 접하기 쉬운 뭐 스파 브랜드라던가 보세 뭐 이런 쪽에도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많고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좀 깔끔한 카라 버튼 반팔이 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거 하나 또 선택을 잘 핏 맞춰서 하시면 이거는 또 달라. 그냥 반팔 입을 때랑 니트 반팔 입을 때랑 니트 반팔인데 이렇게 집업 형태로 되어 있는 거랑 입을 때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성복에서 좀 이너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주는 느낌? 너무 덥지도 않고 지금 시즌에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벨트랑 깔끔한 가죽 신발로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준 게 굉장히 좀 이런 깔끔한 룩에 잘 맞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경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?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니트 베스트를 활용한 깔끔한 코디입니다. 니트 베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좀 그냥 흰티랑 레이어드해서 되게 많이 입거든. 흰티나 검정티 요 두 개 중으로 레이어드해서 많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컬러를 선택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쨍한 컬러보다는 좀 이렇게 톤이 어느 정도 다운된 그런 컬러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생지라던가 뭐 블랙진, 슬랙스에 다 잘 어울릴 테니까 그걸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도 핏을 상의는 정핏 느낌으로 빼고 하의는 와이드로 뚝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같이 스타일링을 해서 트렌디한 느낌에도 잘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보면 신발 쪽이 쉐입이 뭉툭하게 잡혀있는 구두, 부츠를 매치한 것 같거든.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와이드한 데님에도 잘 받아주는 볼륨감이 있는 신발이라서 그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역시나 깔끔하게 이런 에코백 그리고 안경으로 마무리한 모습도 그냥 깔끔한 느낌 들면서 니트 베스트 무난하게 예쁘게 잘 입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코디인 것 같습니다.
아 이분은 잘생기셨네. 이분은 얼굴이 나와야겠네. 비율도 되게 좋고 안경 쓴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상의 핏이랑 하의 핏이 루즈하게 떨어지는 것도 뭔가 과하게 벙벙하거나 붕 뜨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 좀 체형이라던가 이런 스타일링? 헤어 느낌, 안경 느낌? 이런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게 스타일링을 하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저런 좀 이렇게 뭉퉁한 스키어토 신발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이분이 신어서 그런가 예뻐 보이긴 하네요. 좀 이렇게 상하이가 블랙으로 루즈하게 좀 덮어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볼드한 신발도 굉장히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. 상의가 예쁘다 하고 보니까 유스였구나. 뭔가 핏 떨어지는 게 달랐거든. 자연스럽게 떨어진 느낌이 되게 예쁘다 했는데 유스라는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인데 역시 입은 걸 실착한 걸 보면은 항상 유스는 예쁜 것 같긴 합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도 굉장히 좀 데일리한 좀 심플한 코디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경이랑 루즈한 셔츠, 루즈한 스트레이트 데님 그리고 운동화로 매치하는 코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난 좀 뭔가 브랜드를 뽐내고 싶다면은 폴로 셔츠를 매치해줘도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무지 셔츠 같아. 그래서 그냥 좀 깔끔한 캐주얼한 이지한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. 여기서 조금 스트릿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이런 셔츠를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스투시라던가 카라트 이런 데서 나오는 좀 로고가 플레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아웃포켓이 달려 있거나 요거만 바꿔주면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. 모자를 같이 매칭을 해주거나 뭐 키링이라던가 백팩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이 기본 코디에서 좀 발전을 해서 스트릿한 느낌이라던가 뭐 좀 다양한 느낌을 뽑을 수 있다. 그래서 느낌을 좀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있는 브랜드에서 좀 이런 셔츠 아이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자 그리고 그 다음도 과하지 않은 캐주얼한 무드의 편안한 코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어포스 신발 신으셨고 통넓은 면 팬츠 그리고 티셔츠에 이런 버건디 아우터로 코디를 하는 이런 반팔 셔츠를 좀 클래식하게 타이트한 느낌으로 매치하기보다는 와이드하면서 루즈하게 요즘 느낌이 더 잘 나게 스타일링한 느낌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여름 시즌에는 반바지 버뮤다 팬츠랑 해서 이런 느낌으로 반팔 셔츠랑 되게 많이 매칭을 했거든. 근데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반바지보다는 이렇게 좀 통넓고 루즈한 느낌의 면 팬츠랑 같이 매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안에는 흰티보다 검정색으로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스트라이프 셔츠라던가 옥스퍼드 셔츠 다 좋지만 데님 셔츠 또한 굉장히 또 매력이 있는 아이템으로 보면 좋거든. 데님 셔츠는 좀 입기에 따라서 상하이 데님 셋업으로 입으면서 워크웨어 느낌을 확 줄 수도 있고 이분처럼 하의는 깔끔하게 화이트 팬츠로 가주면서 단정한 느낌으로 확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님 셔츠 하나 있는 것도 이번 가을 시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나. 이미 옥스퍼드 셔츠 기본 화이트 셔츠가 있으신 분들은 데님류 셔츠 하나씩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상의가 레귤러 피스로 빠지다 보니까 하의도 같이 이렇게 턱이 잡혀있는 루즈한 화이트 팬츠랑 스니커즈랑 매치를 한 클래식한 느낌의 데님 셔츠 느낌보다는 좀 깔끔하면서 캐주얼하면서 이지한 느낌의 코디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롤업한 느낌이라던가 가을에 또 떠오르는 아이템 스웨이드 슈즈가 또 하나 있으면 정말 좋거든. 이분처럼 로퍼로 같이 매칭을 하면 너무 더워 보이지도 않고 가을 시즌에 굉장히 잘 맞춰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도 같이 한 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런 느낌의 코디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딱 요런 거예요. 뭔가 오버사이즈 맨투맨 하나 예쁜 거 입고 반바지 입고 스니커즈 딱 매치하는 요분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하의가 볼륨이 큰 게 아니라 좀 살짝 딱 붙는 느낌이 나서 옛날 좀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예쁜 느낌이 나는 그런 코디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요런 밸런스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짧은 반바지 좀 살짝 핏한 느낌 좀 벌키한 느낌 스니커즈 단한 느낌. 나 이런 게 악셀 아리가토에서도 나왔네 얘들아. 악셀 아리가토에도 나왔네. 나 오트린 줄 알았거든. 악셀 아리가토에서도 이런 테니스화가 나왔네요. 유행이라니까 유행 이런 테니스화가. 딱 내가 했던 말이 이런 거거든? 이런 후드티에 맨투맨 같은 거 입고 반바지 이렇게 후릴 수 있는 딱 시즌이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언밸런스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. 신발은 뭐 뉴발란스, 나이키 상관없고 아디다스도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신고 싶은 거 신으세요. 이제 유행은 진짜 없습니다.
좀 이렇게 학생분들이 참고하기 좋은, 어떻게 보면 거의 진짜 매 가을 시즌 나오는 코디지 않나. 이게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. 학생은 어떤 코디 입어야 하나요? 뭐 직장인은 어떤 코디 입어야 하나요? 뭐 몇 살은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?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, 아무래도 사회 통념상 어린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코디가 있고, 저희 이렇게 또래 친구들은 또 또래에게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링이 좀 통념적으로 있거든. 그래서 딱 이 코디 있잖아. 이렇게 후드 티셔츠 하나 입고 그래픽 캐주얼하게 들어가고 후드건 귀엽게 묶고 백팩에 루즈하게 바지 입는 거, 이게 딱 뭐냐면 그냥 대학생분들 아니면 학생분들이 입기에 굉장히 좋은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핏을 조금 더 슬림하게 빼도 돼.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도 굉장히 루즈하고 소매통도 길고 바지도 굉장히 와이드하면서 루즈하거든. 여기서 조금씩 더 슬림해져도 그냥 깔끔하게 괜찮습니다. 굉장히 기본 베이스가 되는 코디다 보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좀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겨울에는 여기 위에 그냥 야상 입으면 그냥 겨울 코디야. 이것도 좀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실 분들은 아이템 구성을 바꿔가면서 컬러를 다른 것들을 매치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. 뭐 이렇게 롤업한 데님 팬츠, 뉴발란스, 후드, 이런 백팩, 그리고 이렇게 베이지색 볼캡, 이건 정말 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대학생 코디의 정석 느낌이지 않나. 후디는 보통은 블랙이랑 그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블랙이 좀 칙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크네이비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너무 뜨지 않는 다크네이비라던가 그린 컬러, 요즘엔 좀 그린 컬러가 예뻐 보여서 그런 걸로 이렇게 잘 스타일링 하시면 좋지 않을까. 요즘에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은 안경을 진짜 많이 쓰네요. 그래서 이런 뿔테 안경도, 안내릉 안경도 하나 있으면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조금 더 풍부하게 잡아주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? 아, 요분은 딱 스트릿으로 과하지 않게 되게 본인한테 핏도 잘 맞추시면서 신발 포인트 주는 뭔가 호불호 없는 느낌의 스트릿으로 되게 잘 입으시는 분이거든? 좀 스트릿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, 과하지 않은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한 번씩 이분 거 스타일링 하시는 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뭐 이런 식으로 상하이, IF 셋업, 티셔츠 흰색 살짝 레이어드하고 여기 이렇게 조던 깔끔하게 매치하는 느낌들. 물론 핏이 좋긴 하지만 핏을 떠나서 입었을 때 뭔가 느낌이라던가 과하지 않게 이런 스트릿 슈즈 이런 거 매치하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식으로 블레이저에 포인트 있는 치트키 팬츠, 그리고 나이키 슈즈로 매칭을 하는 이런 느낌들. 요것도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컬러 톤이 베이지 톤으로 되게 일정하게 예쁘게 잘 맞는 느낌이 나죠. 이분은 뭐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,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되게 잘 입으시는 분이라 좀 편안하게 루즈한 스타일에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제 또 가을에 사람들이 스트릿 어떻게 입을지 되게 고민 많이 할 것 같거든. 그래서 이런 나일론 아우터 하나 예쁜 거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, 이렇게 아웃포켓이 포인트 있는 것도 좋고 후드 안으락도 좋고 바람막이 형태의 뭐 집업이라던가 다양하게 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이분처럼 좀 이렇게 그레이 톤이라던가 뭔가 좀 컬러가 어느 정도 블랙에서 벗어난 아이템 같은 경우는 블랙 아이템들이랑 매칭을 해도 칙칙한 느낌보다는 좀 어느 정도 컬러감도 살짝 사라지면서 센스 있는 스트릿 느낌의 코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걸 선택을 하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팬츠 같은 경우는 블랙 진인데 이런 카펜터 디테일이 있는 바지로 보면 좋을 것 같고, 요즘에 많이 신는 덩크로 스트릿한 느낌을 잘 풀어내셨죠? 머리는 동동이 머리를 하셨네요. 동동이 컷. 진짜 이거 동동이 머리랑 똑같은데? 이런 느낌의 핏도 되게 예쁘네요. 좀 이런 린넨 아우터, 이게 여름에 보통 나온단 말이야. 근데 여름에 나와도 입질 못하는 아우터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꺼낸 게 좋은 이런 린넨 소재의 아우터 매치하고 통넓은 데님 팬츠에 부츠 매치하는, 아이보리랑 이런 생지 데님이랑은 궁합이 정말 좋아서 실패가 없는 코디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. 맨투맨이도 되고 뭐 셔츠라던가 뭐 티셔츠 이런 것도 생지랑 그냥 무조건 어울리는 실패 없는 코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분도 딱 그런 느낌이네. 아이보리 컬러, 흰티, 생지, 살로몬 딱 요런 느낌을 입으셔서, 블루존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컬러로 잘 선택을 하면 깔끔하면서 단정하고 밝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컬러 톤이 밝은 아우터 아이보리 컬러도 같이 이렇게 스타일링 한 번씩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이까지 뭔가 화이트나 연청 이렇게 가면은 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생지나 블랙진으로 무난하게 묻어가는 거를 좀 조금 더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.
자,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엄청 과한 느낌의 맥시멀한 가을 코디보다는 데일리한 좀 진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입을 수 있는 코디부터 개성을 더한 코디까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고, 반응이 좋으면 추석이 지나고 좀 더 개성이 뿜뿜하는 분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는, 코디를 읽어드리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고,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여러분. 안녕.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. 늘 한가위만 같아라. 이건 아닌가?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?